오늘 말씀, 음녀의 정체. 음녀라는 것은 음란한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음녀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지만 이것은 이 음란한 것, 그리고 세상을 흐리게 하는 것, 세상을 범죄케 하는 것, 세상을 타락시키는 것은 이 인류가 생기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마귀의 그런 틈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세상이 혼탁해져 가는데 이런 음녀들의 모습이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점점 강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뒤에서 조종을 하고 또 사람들을 유혹해서 음란하고 추악하고 폐역한 세대로 점점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면을 볼수 있게 되고,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그 속에서부터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까지도 많이 알게 되죠. 그래서 마귀의 장난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서두르 말할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영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예민할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전혀 달라진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자, 다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위인전이나 어떤 좋은 베스트셀러라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은 이 성경 말씀밖에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그 생명은 어디로 공급해 주는 것이냐? 우리의 영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육적인 유익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타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강해지고 영이 예민해지며 영적으로 빠릿빠릿해진 그런, 마치 우리가 기운이 하나도 없다가 밥을 많이 먹으면 기운이 나듯이 이 말씀은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죽은 자가 산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즉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천국으로 가는 놀라운 완전한 변화에 이르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성경책 하나 메고 교회 가고 이제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 아 이제는 돈도 좀 벌어놓고 식구들도 이제는 안정이 됐으니까 이제 슬슬 교회나 다녀야지, 그런 유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리고 이 땅의 방식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느냐, 여기에 철저한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습니다만 이 답답하다라는 것은 답이 두개 있으면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또 이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답을 찾으려고, 이두 군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이건 답답하게 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세상의 방법을 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가야 완전한 답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은 세상에서 취하는 것 이상, 세상에서 바라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유익과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충분한 가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세상에서 좋았던 것들이 자꾸 싫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안 만났던 친구도 만나게 되고 만났던 친구도 안 만나게 되는데, 예수와 관련되고 영적인 것과 관련된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아무리 봐도 화려하지 않고 퀴퀴하고 추박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0과 6의 사건들이 뚜렷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귀는 우리의 영의 눈을 그래서 감겨버리려고 해요. 영적인 눈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들의 갈곳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끝까지 건드리고 믿는 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을 보이게 해서 영적인 눈이 자꾸 감겨지고 육적인 눈이 계속해서 더 밝아지게끔 유혹하는 것이 마귀가 마지막 때할 일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짐승과 더불어 이 음녀가 하는 일들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음녀라고 했습니다만 세상을 흐리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역사상 계속 있었지만 점점 이제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몇 가지, 그들이 하는 일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보에도 이미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음녀는 이 짐승이라는 것과 더불어 짐승이 나오고 음녀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짐승이 있고 음녀가 있는데 이 짐승이 음녀를 조종을 합니다. 그 짐승을 조종하는 실체는 마귀입니다. 그 정도 아시고 어쨌거나 종말을 앞둔 마귀가 이 짐승, 이 음녀를 앞세워서 세상을 음란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가 힘들어지게 하고 교회를 급기야는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 음녀의 활약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하고 세상 유혹으로 자꾸 가게 하는 그래서 이 기독교도 세상 방식으로 하게끔 하는 마귀의 고도의 술책까지 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하는, 더불어자는 하기도 싫은데, 더불어 하는, 이런, 이 더불어 하는 것을 이 마귀는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 되게, 세상과 문턱을 낮추게 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있어서 영적인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와서 교회 다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해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의 어떤 세상의 단체와 똑같습니다. 그냥 모여서 산에 가는 것, 모여서 낚시 가고 모여서 밥 먹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겉으로만 예배드리고 겉으로만 성경 공부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이 신앙관을 똑바로 갖지 못하면은 다시금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CTS 같은데 이 극동 방송이나 이렇게 기독교 방송 채널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이 강단 같은 데가 아주 굉장히 화려해요. 지금은 미디어 시대라 해가지고 강단도 아주 멋지게 방송국 같이 이렇게 아주 쇼하는 데 같이 이렇게 무대 같이 이렇게 해놓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세상의 무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 오페라 하고 그리고 뮤지컬하고 그런 데를 아무리 해봐야 따라갈 수도 없고 목사님이 아무리 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여기 뭐 마스크를 하고 꽃을 하고 그러고 나와봐야 세상 연예인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어찌하든지 간에 영적인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거는 본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세우셨을 때 오직 이 말씀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변개하지도 말고 섞지도 말고 그리고 깎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면 칼, 창이면 창, 방패면 방패, 계속 그냥 쓴 약이면 쓴 약, 그대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요. 그리고 듣지 못할 자는 할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주회종을 세운 이유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달겨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는 다루지 못한, 세상에서는 가지지 못한,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을 받아서, 야! 예수 믿는 비밀과
하나님을 아는 그 위대함과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 이 세상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음녀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제 결국에 가서는 그 음녀조차도 이 짐승이 있고 음녀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 짐승과 음녀가 또 싸우게 돼요. 뒤에 보면은 그래서 결국 그들이 분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스스로 자멸하는 데까지 이르러서 바벨론성이 무너지는 영적인 바벨론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종말을 고하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음녀에 대해서 보기로 하고 한번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누가? 짐승이 음녀를. 부려먹을 만큼 부려먹다가 자기네들끼리 분란이 나서 마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처음에 야 한 다섯 놈이 모여가지고 야 금고 털러가자. 그런데 금고를 털고 나서는 저놈만 죽이면 내 할당이 더 많은데 네 명이면 100만원이면 다섯 명이면 20만원씩 나눠가질 거 25만원씩 가질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액수가 수천억이라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저놈만 죽이면 내가 더 가질 텐데. 그런 이 악의 끝은 결국은 뭐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죽이다가 다 죽는. 그것이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와 사탄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 이제 알아두고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한번 보죠. 자,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해서 모든 이 바벨론 성과 바벨론 성이 이 사단의 중심이거든요. 그게 완전히 무너져서 새만 삐삐삐삐 날아다니는 그런 폐허가 될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고 돌아가셨을 때 우리를 완전한 승리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며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이며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셨는데 어디를 통해서 주셨느냐? 교회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성도가. 성도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느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거든요. 그 몸된 교회에 우리가 지체로 붙어 있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헌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군인이 아무리 총을 잘 쏘고요, 군인이 아무리 대포를 잘 쏘고 내가 그 탱크를 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도요 위에서 작전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그 군인은 멸망합니다. 동쪽으로 가야 동쪽으로 가서 또 저쪽 동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이 작전을 알아야 적군들과 싸워서 피하면서 이기면서 갈 수 있지. 자기 마음대로 가면 다 노출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그 군인이 명사수를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위에서. 그래서 군대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연락병입니다. 이 연락병은 어떻게 쓰든지 그 보호해야 돼요. 왜냐면 상부에서부터 지시를 받아야 되고 지금 같으면 드론을 띄워가지고 다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것을 이 무전으로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군인이 작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이 교회와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속감을 두고 교회를 통한 놀라운 축복과 교회를 통한 영적인 권세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에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절로 과세를 맺는 은혜와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어쨌거나 마귀는 지옥불이지만 그냥 놔두지 않고 우리를 꼭 끌고 가려고 해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누가 삼켜질지 모릅니다. 삼켜서 꼴딱 넘어가면 끝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는 쉬어도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부지런한 게 마귀입니다.
우리가 마귀만큼 부지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속에 항상 있어야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어쨌거나 이 음녀는 언제나 온 세상을 더럽고 악하게 만드는 마귀로서 성도들을 항상 이렇게 주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반대로 항상 경계하고 근신하며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2절을 한번 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2절을 보게 되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랬어요. 2절에 보면 이 음란한 영이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이 세상을 덮는 것은 음란한 영입니다. 이 음란의 영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태초 때부터 있었습니다.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음란이지만 영적인 음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되었을 때 그걸 음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제일 먼저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봐요. 그래서 이간질하고 이 이간질하는 영. 그래서 우리가 음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남의 남편, 남의 아내와 관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끌어내고 계속해서 성경은 한 번 나왔지만 계속해서 마귀는 하와를 만날 때마다 야 선악과 먹어 만날 때마다 선악과 먹어 안 죽는다니까 선악과 먹어 선악 계속 그러다 결국은 열 번 찍고 서너 번 찍어서 결국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에 하와가 먹겠습니까? 한 번에 거절하지요. 계속 집요하게 마귀는 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하죠. 우리는 그 이 영적인 음란에 대해서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들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가 저보다 더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면 저는 상당히 기분 나쁠 것입니다. 꼭 몸을 섞지 않는다 할지라도 좋아만 해도 기분 나빠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랑 있는 시간보다도 다른 외간 남자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있다면 그게 어디 뭐 모텔을 간다든지 그런 몸을 섞는 게 아니라도 상당히 기분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 여러 가지 하나님 외의 것들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보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세상 방식을 따를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보다도 남편을 더 좋아한다면 하나님보다도 아내를 더 좋아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심해 나는 하나님은 놓쳐도 돈만큼은 안 돼. 나는 하나님은 놓쳐도 권력만큼은 안 돼. 나는 하나님은 높여도 내 자존심만큼은 안 돼. 나는 하나님은 놓친다 할지라도 뭐 등등 이렇게 나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영적인 음란의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야 급한데 하나님이 문제냐? 빨리 돈을 찾아가야지. 야 급한데 빨리 변호사를 찾아가야지. 야 급한데 네가 알고 있는 그 방식대로 해. 가서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런 등등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마귀는 이 음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그래서 넘어뜨려 쓰러뜨리려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3절을 보게 되면은 붉은 빛.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짐승이 있는데 짐승의 몸에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랬어요. 이 참남한 이름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개정판 성경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요한계시록 17장 3절을 다시 다른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지금 저기 보면 참남함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새로 나온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17장 3절 구제로 봅니다. 다른 성경이에요.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참남하다고 그랬는데 그 여인, 그 음녀의 그 몸, 짐승들의 몸에 무슨 이름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금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교회를 얼마나, 믿는 자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겁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믿는 자들 역시도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배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는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사상과 그리고 우리와 어떤 그 이념이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종교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이 정도에서 더 수준 있게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는 점점 이런 일들이 심해질 것입니다. 언제 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요, 아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봐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아주 재수없는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지 한 장 들고 나가보십시오. 아주 벌레 보듯이. 어떤 사람은 아니까 아예 횡단보도 이쪽으로 건너올 걸 저쪽으로 건너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저기 전도하는구나. 그러고. 그렇게 무서울까? 그렇게 싫을까? 그렇게 경멸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면 교회 안 와요. 난 목사고 집사고 권사고 나발이고 소용없어요. 좀 어투가 죄송하지만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 중심이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이 시대에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주의종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이죠. 배반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 마태복음 24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여기서는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들에게 넘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짝짝 대서 우리가 친구를 만나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친구들하고 교회에 대해서 야 교회가 목사가 이번에 뉴스 나는데 왜 그러더라 그러면은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건 말도 못하고 같이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애써 또 그거를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뭐 꼭 그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면 야 대통령도 범죄를 하는데 국회의원도 사기꾼이 많은데 우리 목사도 사람이고 권사 집사라 할지라도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고 돈에 혹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교회를 배반할 수도 있지. 그 100% 아니지 않냐? 그렇다고 예수님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냐? 그렇다고 하나님이 잘못된 건 아니냐?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냐? 그럼 너 한번 교회 와서 한번 좀 제대로 너는 한번 믿어봐라.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수고를 해야 되겠죠. 지금 가나안 신자라고 있어요. 가나안.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자기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냐? 요번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통계가 나와서. 한 200만 명 정도가 자기는 교회 다녀. 종교는 기독교예요. 근데 교회는 안 가.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집에서 자기 혼자 이렇게 성경 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헌금도 해야 되니까 헌금 모아가지고, 이런 다른 데 그냥 구제하고. 이거는, 이 교회라는 것을 뭔지 몰라서 그래요. 다 다시 교회로 돌아야 돼. 혼자 떨어지면 짐승의 밥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저기 동물이란 것 같은데 봐요. 맹수들이 짐승을 어떻게 잡습니까? 처음에 가운데로 탁 치고 나갑니다. 그럼 반이 쫙 갈라지죠. 그 다음에 또 가운데로 지나가요. 그냥 그럼 또 갈라집니다. 그 다 이리저리 다 도망가다가 맨 나중에 새끼라든지 다리가 전다든지 그 힘없는 것이 하나 남는 거예요. 그때 덥석 무는 거예요. 하나가 남기를 기다린 거지.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있는 곳에 그 사자가 뛰어들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어떤 목표냐? 떨어지는 자. 왜 떨어지는 자? 하나를 잡는 거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고 해도 교회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라는 이 성도들, 이 교회는요,
교회는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하나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서로가 하나들 서로 그 하나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 되는 속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손이 발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머리는 온몸을 사랑하고 온몸은 머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발가락을 이 왼손이 오른손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내 몸은 다 이 전체가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 만약에 이 눈으로 만약에 어떤 그 벌레 같은 게 탁 들어오는데 눈이 아니 뭐 내 눈 하나 없으면 그만이고 눈 그냥 뜨고 있어봐요. 그러면 그 눈 하나 때문에 온 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눈으로 어떤 벌레가 들어오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눈을 빨리 감아야 되죠. 아니면 이 손이 가서 그걸 빨리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되죠. 손이 그걸 해줘야 눈이 안전하고 그 손도 눈에 의해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구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함께가 아니고 함께가 아니에요. 함께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 부부는 함께가 아니에요. 부부는 함께가 아닙니다. 함께 되는 부부는 언제든지 따로 갈 수 있어요. 부부는 함께가 아니고 하나인 것입니다. 이 몸이 하나이듯이 부부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지 함께가 함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단체는 함께예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입니다. 너와 나와 한 몸인 것입니다. 물방울이 모여지면 하나가 되지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가나안 신자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아예 그냥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가 되면 거의 한 요번 코로나 때 한 100만 명 정도 80만에서 100만 정도 됩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오늘 같은 날 그냥 당구나 치러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한 80만 명.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이 한 20만 명 정도입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300만 정도가 지금 교회에서 이탈돼 있어서 800만, 900만 했던 성도가 지금 500만, 60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500만이라고 하면요. 지금 대한민국 5천만이 넘어가나요? 5천만. 쉽게 5천만 잡으면 10명에 1명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엄청나게 적은 숫자입니다. 예전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20%, 25%까지 끌고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2000년 이전에. 근데 지금 10명이 하나. 그러니까 내 주위 9명은 지금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9명. 나하고 친구들하고 10명 있으면 나 다니고 9명은 안 다니는 거야, 통계가. 그러니 우리 전도해야죠. 할렐루야. 특별히 떨어져 나간 이들, 교회를 다녔던 이들을 최우선. 다시 회복해야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나서 예수의 맛을 보게끔 해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야 되죠.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길어도 100년 이상을 살지 못합니다. 100년 끝까지 금방 지나갑니다. 내일 모레면은 그냥 땅속으로 가는 것이죠. 뭘 준비해야 됩니까? 현명한 사람은 천국을 준비합니다.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에 대해서 분명성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끔 성경을 파고 말씀을 듣고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다 녹음해가지고 온라인에 다 저장돼 있잖아요. 집에 가서 또 듣고 또 들어가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했더라.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다른 걸 해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다른 거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어디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든지 배우든지 간에 한 번에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또 배우고 줄 치고 지웠다가 빨간 줄 쳤다 노란 줄 쳤다 파란 줄 쳤다 그렇게 해서 습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와가지고 겨우 와서 한 시간 졸다 가고 나 오늘 예배 끝 나는 천국행. 누가 그렇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자세가 벌써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똑바로 돼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을 가져야죠. 부부간에도 그래도 퇴근했다가 남편이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라는 말 한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남편이 들어오면 집에서 고생 많았지 빨래하라고 말 한마디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서로 간에 하나됨이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말씀에 성경에 하나됨에 관심을 가져야 그게 진짜 교인이지. 살그머니 왔다가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 쏙 가고 그리고 천국이 주어질까요?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적힌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교회만 다닌다고 그건 종교인입니다. 보통 절 같은 데는 보니까 1년에 한 번 가더만요. 4월 초보일날. 그런 분들은 뭐 극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도? 만약 있다 쳐도. 자, 우리가 좀 기분 나쁘다고 천국 버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교회, 하나님 나라, 천국 포기할 수 없어요. 친구 때문에, 취미 때문에, 술, 담배 때문에 천국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작은 한 뼘으로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버리고 천국을 버려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가치를, 천국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를, 교회의 가치를, 성령님의 가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치를 알게 돼. 내가 우리 아내의 가치를 알면은요, 내가 우리 남편의 가치를 알면은요, 그렇게 살지 않죠. 그 가치를 자꾸 희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에게 신앙에 대한 가치를 더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당연하죠. 여기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전에 한번 그 우리 박권사님 손주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나요? 그거 참 물어보면 야 어떻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냐? 우리 안에 있냐? 여러분 제 안에는 누가 있냐면 내 안에는 우리 아내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제 안에 있어요. 우리 자식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있으면 아 이거 우리 애들 사다 줘야 되겠다. 왜? 내 안에 자식이 있기 때문에. 또 조금 좋아하는 게 있으면 이건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데 그리고 포장 좀 해달라고 하죠. 왜? 내 안에 우리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럴 수 없죠. 예수님 중심이 돼. 예수님이 이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는데 성령님이 이걸 원하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걸 다 무시해버리니까 내 안에 다른 것이 세상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 세상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모신다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4절인데 4절을 보게 돼 4절을 한번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 그리고 손에 금잔 가증한 물건 이런 것들이 있대요. 음행은 아까 했고요. 자, 이건 뭐냐면 물질시대. 이 물질이 계속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해요. 그래서 세상은 돈이면 다 됩니다. 이번에 우리 양 목사님이 이제 항암치료를 거의 다 받았어요. 이제 두 주만 더 받으면 되는데 세 번 남았어요. 한 주에 그 피부 깊숙이 들어가는 그 방사선이 있다는구만요. 외적으로 하는 거고 외적으로 하는 것은 일주일에 다섯 번 맞는데 이 속 깊이 들어가는 것은 일주일에 두 번을 맞는데요. 근데 그게 좀 또 수월하긴 하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세 번 남았는데 다음 주에 이제 두 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주에 한 번 맞고, 그러면은 이제 끝난대요. 근데 문제는 거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아파서 살아서 제대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사람이, 암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아니, 집에 민크코트가 없어서 환자 보고 있겠어요? 집에 안마기가 있는데 그 침대에 있는 거죠. 집에 냉장고에 소고기가 얼마나 있는데 무엇을 병어밥 먹고 있는 거예요. 돈 있다고 다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돈으로 사람을 현혹하게 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될 줄 알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심어봐라. 그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것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저희 우리 원로 목사님 어머니 계시지만 정말 무한한 복을 받았죠.
돈으로 셀 수 없고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그 뭐냐면 하나님께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서 은행에 이자 갖다 줘봐야 3%예요. 그리고 고리대금업자한테 잘 해서해봐야 한 7, 8%. 사기꾼들한테 내가 너에게 10% 떼어줄게 그러면 좋아가지고 퇴직금 다 갖다 줍니다. 그거 10%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최하 30배예요. 그리고 60배예요. 그리고 100배예요. 그것을 이 땅의 원리를 보아서 씨,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요, 옥수수 하나가 몇 개가 납니까? 옥수수 그 한 자루가 보통 한 500알 정도 됩니다. 400알에서 500알. 한번 시간이 있으면 문을 한번 쉬어보세요. 그럼 보통 두 개나 세개 열리거든요. 크게 열리면. 자지자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면 그게 1000개에서 1500개 돼요. 하나를 심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원리예요. 그걸 보고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를 심어서 천알이 나올 것을 모르는 사람은 못 심습니다. 그냥 농부가 비가 올지도 모르고 때 앞에 다타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 수확을 생각하고 거기다 심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잘 굴러가 봐야 뭐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이나 봐야 대박해 봐야 그거 결국은 나중에 다 말아먹습니다. 요번에 비트코인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암암리에 가짜 전문가들 세워가지고 유튜브에서 해라 해라 해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단기로 치고 나와서 잠깐 벌고, 나 요번에 1000만 원 벌었어, 요번에 500만 원 벌었어. 거기에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그 비트코인 해가지고 결국 조금 더 키우려다가 폭삭만 해서, 어? 10,000원짜리가 또 20,000원짜리가 10만 원짜리가 5원 되고 10원 되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자기가 할수 있는 좋은 것이 있으면 남안 줍니다. 왜 남을 줘요, 자기가 하지? 그렇지 않아요? 다 남을 속여 먹으려고 유혹하고, 야, 100배 나와, 10배 나와, 이건 2배 나와, 이건 10% 나와, 그런 거, 그거 자기가 하지. 자기가 빚을, 자기가 정말 2배 남으면 빚을 얻어서 자기가 하지. 왜 남 보고 하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정직하고 정확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수백억의 수천억의 인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물질 이런 것도 좋지만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성경도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원하고 내 육체적으로 원하는 것. 그 있어야 될 걸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격려를 해보겠습니다. 우린 이 시대에 음란한 시대입니다. 거룩하기를 애써야 돼요. 그리고 배교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시대입니다. 오직 예수만 따라가야 됩니다. 물질 만능 속에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질을 초월하면 물질이 따라옵니다. 물질을 따라가면 결국은 물질을 계속 따라가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말게 되는 것이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은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습니다. 또 2000년 동안 주님은 내일 모레 오신다고 해놓고 곧 오신다고 해놓고 2000년 동안도 오시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오실까요? 그건 모르지만 2000년이 지나도록 그걸 2000년 동안 기다려서 오늘까지 2000년 동안 기다린 사람은 없습니다. 다 100년 안에 가요.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 할 때도 내가 100년 안에 주님을 만난다니까요. 내가 주님 안에 100년 안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1000년 후에 오는 걸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100년 안에 주님을 만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 시작.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참고 견디고 절제하고 거룩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모습이죠. 썩을 것을 찾지 말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은사, 겸손, 이런 것들의 신령한 것으로 살아가야 돼. 세상에 후진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기에 준하는 한 그릇이 되어서 거기에 준하는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 복을 누리시고 많은 간증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